is with tarantulas. Despite its impressive length, it's a nimble navigator, and some can be highly venomous. As quick as lightning, just like the tarantula it's killing, the centipede has two curved, hollow fangs, which inject paralyzing... 자신의 꿈을 완성시키기 위한 운명의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Aren't immune from an ambush. 과연 어떤 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게 될지 1세트의 고순비 끝났습니다. 바로 박수 함께 확인해보죠! 다리그 시즌3 4강 이경주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파두기 아 네. 여기서 한번 견뎌내고 돌이요. 자 뒤에 빼고 빠지고 있는 첩자 이거 관리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어 김준호 아 김준호 아 이게 잡히네요 김준호. 네. 자 평균적 위쪽 한번 올라와 보는데요. 과충전 하나요? 일단 선택합니다. 네. 이쪽으로 어그로를 끌어주고 그 다음에 막아내는 건데. 네. 자 연결책 있고 대기복이니까 못했어요. 일단 영쪽 뒤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했고. 네. 그냥 전투 이쪽 아 이걸 칩니다. 정인용도 진짜 잘 싸우긴 했습니다. 네. 유명자 화력. 예 민종. 네. 자 민종의 거실이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상대편의 움직임을 끌어주고 있죠. 허실 잡았어요. 깔고 또 왔죠. 또 왔죠. 또 왔어요. 또 왔어요. 허실이 프리딜입니다. 위쪽에서 아 대결죠. 아 그 위쪽 말 뒤편에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런 정도의 7대 정인종. 아 이런 정도에서 싸움에서 지면은 정윤종의 분위기가 이어질지 이어지는 2세트에서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수비 파이터 그대로 공격을 봅니다. 바로 발견하네요. 왼쪽 골목으로 빠질 수도 있었는데 빨리 다 돼야 되는데 아 뜨게 생겼죠. 아 모선에 날아갔네. 그리고 출사까지 7세 이번엔 김준호입니다. 바로 6분 7초 만에 이어지는 경기 박수 함께 바로 환영해 주시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뒤쪽으로 일단은 네, 딱 걸렸습니다. 아, 네. 길게 가면은 불리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강점을 보이는 이런 부분에서 아, 네. 아 근데 모선에 하나 좀 방향을 서울에 또 이 모선에까지 못 돌아가네요. 그럼 얼마만큼 공격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아, 역장으로 둘 못 올라오게 만들면서 나와 있는 추적자로 상대방의 따로 떨어져 있는 추적자를 또 잡습니다. 아, 추적자 이것도 다시 아, 추적탑에 완전히 마음을 뺏겼다가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까지 넣어줍니다. 아, 이건 뭔 선물인가요? 참죠. 아, 계속 잡히네요. 있겠는데요. 불사조가 못 네. 빠져나갑니다. 못 빠져나갑니다. 네, 눈에 보이는게 한두기 차이여도 네! 아우 체이지! 정윤정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수석의 달인입니다. 지키는 데는 양 선수 이어지는 네 번 세트 소원한지 함께 만나보시죠. 성공할 수 있는 기회 터닝 포인트 일단 출발했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있을까요? 약간은 볼 수가 없을 만한 완전히 인코스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예언자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네, 있습니다. 아하. 아, 아래쪽으로 예, 무너지네요. 예, 이게 이 자체로 피해입니다. 예. 예언자를 점사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막고 있는 부분이었죠. 예, 컨트롤 좋았어요. 네, 지금은 눈에 보였었기 때문에 아, 이거 이름만 불리집니다. 어, 이거 왜 이런 식의 선물인가요? 또 잡혀요. 만약에 여기에서 거실을 하나 더 잃고 또다시 이러면 구성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 김준호의 모습이 거짓네요. 자 업그레이드 좋긴 한데 뒤쪽에 시간 내고 거실이 딜을 못합니다. 거실이 아 뒤쪽으로 이제 거실을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아 업그레이드 좋은데 뒤쪽 오우 거실 뒤쪽발이 힘들어 이번에 김준호 5세트 경기 여러분의 박수 함께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야외 무대에 대한 기대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아! 이게 뭔? 그러니까 일단 많이 썼어요 김준호도 여기. 그러니까 앞마당은 무조건 죽겠기 때문에. 네. 아, 여기 죽겠어요. 못 맞았어요. 오! 아 이게 아까웠나요? 결제네요. 기이한 한타를 만들어야 던 정인종이랑 완전도 못 지켜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올라가는 변호팀 일단 상대편의 세 번째 네. 까지는 제거 한 채 그냥 빠져버립니다. 와, 뿌리 또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치? 와 이거 애매한데요. 예 여기는 500
TK죠. 네, 뒤쪽에서 여기. 아, 괜찮고. 오! 나갔어요. 네, 계속 줍니다. 거신 차이가 좀 나고 뒤쪽에 안쪽에 집적과 제대. 김준호입니다. 김준호 위한 마지막 세트가 될 차례면 정준호를 위한 독점을 위한 세트가 될 것인지 6세트를 박수 함께 확인해드립니다. 게이머라면 당연한 복도 프로티킷. 아, 역시 이제 빠르게 위로 올립니다. 아, 그런데 북강이 하나 날아갔어요. 아, 북강이 하나 날아갔습니다. 자, 지금 바로 못 내려가고요. 내려왔죠? 6시. 여기도 이제 내려왔어요. 여기 6시. 달립니다. 대방에 대축에 하나를 뚫린다, 이겁니다. 확전사가 많다고 해서 이쪽으로 주력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트리플이 날아가요. 폭풍왕 점사. 올라왔어요. 자, 폭풍왕 뒤쪽 오시면 일단 모션도 잘 모션. 자, 모선. 루페. 자, 일단 루페에서 보여요. 자, 관지선 인기를 내요. 인기를 내요. 인기를 내요. 반칙선. 반대. 정인종이 차이가. 보여도 상관없어요. 정인종이 교전해연. 네. 트리플 타이밍에 멀티를 끼고 방금 있습니다. 네, 최재. 이 바로 전에 있었던 전투가 실질적으로 승부를 달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세트가 준비됐습니다. 정윤정과 김준호의 그 마지막 세트 초록성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루고 싶은 꿈 버려야 맞죠. 예, 이거 진짜 어디서? 아, 정윤정. 아, 이거 뒷골이 아니. 많이 냈습니다. 김준호가 아... 김준호가 딱 좋아할 만한 상황으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수비를 지금 하기 위해서 시간 회복까지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나 네. 결국 앞마당만 지금은 취소시켜도 이 타이밍에 제일 세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 그런데 자, 김준호 남아있는 에너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싸워야 됩니다. 12대 15. 예, 10대 13. 오우, 마지막 경기에서 제 트레이드 마크인 전멸 추적자로 지더라도 후회 안 남고 싶어가지고 전멸 추적자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되게 너무 기뻐요.